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닭을 두 마리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찹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룽지예요. 요걸 가지고 오늘 누룽지 백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찹쌀은요, 한 물에 담가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이제 불려 주시면 되고요. 누룽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찬밥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팬에다가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호짜리 닭을 이제 두 마리를 이제 할 거고요. 압력밥솥에다가 오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약초 같은 경우는, 한약재는 이렇게 그냥 판매하는 시판 제품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닭을 이제 손질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손질하는 거는 요즘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닭이 있으면은 여기 날개 요 부분하고 이쪽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요 부분 제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반을 갈라서 백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벌려 보시면은 요 부분에 또 이제 기름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내장을 제거한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물로다가 깨끗하게 한번 세척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요 목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 부위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압력 소스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보시면은 한 10인분 정도 나오는 압력밥 소스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척하고 손질해 둔 닭을 넣습니다. 이렇게. 한약재 티백을 넣어 주세요. 요게 지금 한 1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통마늘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물, 그리고 요거는 사골 액기스입니다. 소고기 다시다, 그리고 삼배 이제 보자기를 준비를 해 불려두었던 찹쌀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아까 누룽지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국물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거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스불 먼저 센 불로 켜주시고요. 그리고 타이머를 20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추가 이렇게 칙칙거리면서 돌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타이머를 20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불은 중불로 줄여주시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저는 오늘 일반 닭을 준비를 했지만 토종 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25분 정도로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 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20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다 됐습니다. 이 하나 이렇게 다 됐으면요, 불은 이제 꺼주세요. 수거 없어서 싱크대로 가져오시고요. 여기에 찬물을 뚜껑에다가 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제로 김을 이제 빼는 방식인데요. 유원지 같은 경우는 김 빼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해서 김을 좀 빨리 빼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끓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버리죠. 자, 이렇게 한 10초에서 한 20초 사이 정도 물을 틀어주시고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김이 다 빠졌어요. 먼저 요쪽 뚜껑부터 열면 큰일 나고요. 요거 위에 거부터 열어서 김이 다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뚜껑을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골냄비에다가 닭을 이렇게 닭만 싹 건져내 주시고요. 자, 여기 남아있는 국물 육수에다가 아까 우리가 이제 찹쌀하고 누룽지를 넣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것도 잘 됐어요, 밥이. 이번에는 이제 누룽지 죽처럼 만들어야 되는데요. 육수가 지금 밥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육수를 조금 덜어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버리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비워주고 불을 센 불로 켜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끓어오르면요, 약간 이렇게 걸쭉하거든요. 저는 여기다 그냥 파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뭐 색깔 내실 분들은 뭐 당근도 넣어주셔도 되고 괜찮은데 이렇게 저는 파만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이제 꺼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닭 덜어놓은 데다가 전골냄비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덜어놨던 육수는 예, 떠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딱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이제 누룽지 백숙이 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올여름 또 보신 음식 드시고 또 기운 팔팔하게 또 올 여름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